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어서서 인사를 하죠. 아, 네. 하나씩 날 겸. 요, 설명 들으셨겠지만, 네. 라디오도 처음이시죠? 네. 라디오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라디오에서도 이게 유일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다시 한번. 라디오 녹음 이렇게 하지만, 마이크로. 저희는 이제 이거 별개로 이렇게, 여기 카메라랑 마이크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건 그냥 인터넷으로 뭐 인스타 라이브라든지 브이앱 같은 카카오티비 그냥 실시간 생중되니까 요거는 소리랑 영상이 라디오 녹음이랑 상관없이 그냥 쭉 나가요. 아, 중간에 네. 녹음 중간에 잠깐 쉴 때도 소리는 그냥 나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실수로 롯데를 응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사실 큰일 나요. 자, 중간이라도. 네. 그냥 어떻게죠? 방은? 어? 이거 제 노트북 들을까요? 어떻게 잠깐만 하죠. 아, 감사합니다. 이왕돈 선배님이 전화하셨어요. 잘 부탁한다고. 아, 진짜요? 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저희 팀장님이세요. 무슨 팀장님? 저희 그 부산 구단의 프런트 직원으로 계시는데, 저희를 제 관리하시는, 아, 네, 응원단을 네. 관리하시는 네. 팀장님. 이왕표가 아니구나. 학연 청탁 아닙니다. 네. 이게 핸드폰이시고요. 쓰시면 되시고요. 귤도 제주 감귤이니까요. 마음껏 드세요. 먹으세요? 네. 네네네. 아. 식사 못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간이 애매하죠. 네. 지금 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따 깨셔도 됩니다. 머리도 망가지니까. 맞아. 귤부터 좀. 젠틀한 척 하지 말라고. 역겹다 왜 오죠? 역겹다 넘어간 거 아니야? 역겹다 차단. 아, 네. 왜죠? 근데 터지는 거 아니겠지? 아니, 흔드는 거 아니고? 법사를 봤어요. 제가 그거를 듣고 왔어요. 예? 어디서요? 아, 저 되게 애청자가 있는데. 애청자겠다고요? 네, 저희 회사 오빠 중에 베텐을 항상 듣고 계시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아,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그. 저희 치어팀. 아. 네, 저희 치어팀 운영하는 회사인데. 아. 그래서 삼장복사. 씁쓸하네, 입맛이. 이 닦고 먹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파스는 어디에나 있다. 이걸 뭐, 너무 답답해, 지금. 주교방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너무 궁금해. 1600으로 빨리 올려드려. 아, 그래요? 올려드려요? 아니, 올리면은 확 들어오실 수 있냐? 아, 그것도 수강신청 해야지. 지금 이거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중계방에 다들 대기 타시. 아, 이것도 2000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지금 1900인데. 어? 1500을 리밋을 걸었는데 2000이 그러면 뭐. 아, 2000으로 늘렸는데 지금 2000도 간당간당하네. 아, 2000을 늘렸어? 아니, 안 아닌데? 늘렸어요. 안 늘렸어. 안 늘렸어. 혹시 노트북. 어, 화력이 엄청나시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 기다리셨나봐요. 아, 저거. 많이 들어가세요. 네. 나랑 같이 이거 내가 드릴게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 귤 먹는데 말 시키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몇 개 더 드려, 몇 개 더 드려. 더 있니? 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네네네. 자. 다른 교수님 똑같다고. 아, 머리가 황금형 황금.
들어가겠습니다. 식보, 허태래, 남희춘, 공진호, 박지성까지 부산 게임 전시회 베텐 패밀리 총집합. 아, 원래 하나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아, 저 이제 곧 들어가면 다시 쓸 겁니다. 잠시만요. 보이시죠? 네. 자, 뭐 서희 씨만 넣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11월 17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첫 곡은 사이먼 디, 부산 남자 쌈디죠. 사이먼 도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전시회에 배텐 패밀리들이 총집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7일 오늘 오후에 박펠레, 남이춘, 콩진호까지 부산 게임 전시회에 다 갔더라고요. 참고로 또 첼지연도 가고 해축의 아버지, 해버지 박지성 씨도 거기 갔습니다. 저도 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일정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허가받기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시도하지 않고 그냥 안 갔는데 왠지 안 가니까 좀 소외감이 느껴지네요. 다들 갔다고 해서. 아무튼 이렇게 배텐 유니버스가 부산에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텐이 이렇게 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힙하고 치열한 배텐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부산 쪽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프로듀스 1077 남성 잡지 맥심 11월호의 완판녀 치어리더 서현숙 씨가 나오니까요. 기다리셨던 남성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를 잘 기울여보시면 옆에서 귤 까먹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예, 지금 감귤을 두 개째 섭취하고 계신데 ASMR 같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배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많이 시작하셨나 봐요. 뿌듯하네요. 진짜 귤이라도 잘 드셔가지고. 그래서 워터팝 혹시 슈트요? 두루마리지가 아주 이게 가장 보급품이기 때문에 자 넣을게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셀로닉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피자 알볼로, 게임펍, 성원 에르피아, 프라닭치킨, ABL 생명보험,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신한카드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과정이 여기 다 들어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딕션에 힘들어갔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딕션 언제나 이제 쓰시면 아이스브레이킹 좀 해주세요. 네? 소리는 다 나가지만 네. 뭘? 레코딩 하기 전에 아이스브레이킹을 조금 아이스브레이킹? 아니 방송에서 또 아니 일을 풀릴 때까지 내가 나서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아? 뭐지? 돈 내고 방송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뭐 아이스브레이킹 뭘? 아니 뭘 갑자기 아니 이러고 들어가면은 경험상 네. 네. 앞에 안 풀려 결국 내가 녹화를 길겠다 하고 다 편집을 하고 앞부분을 앞에 좀 이렇게 말을 좀 입을 풀게 이렇게 앞부분에 또 할 게 이렇게 없나 어색해요 더 어색하게 만들었어 네. 괜찮으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얼굴이 찐빵인데요? 찐빵이라고요? Here we go!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첫일은 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한국 프로야구 이분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남성 잡지 맥심 이분 때문에 구독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텐도 이분 효과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톡톡 튀는 비글미 넘치는 매력으로 경기장 관중들의 텐션을 업시켜주는 요즘 가장 핫하고
칠한 대세 치어리더 서현숙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서현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남심 저격 방송 베텐인데요. 혹시 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아, 방송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방송이요? 아니, 네. 사실 네. 제가 방송을 몰랐는데 이제 네. 주변에 물어보니까 제 주변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찾아봤어요 저는. 주변 분들이 다 남자군요. 아 네. 아 찾아서 한번 그 체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던가요? 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편한 방송 같던데. 아~ 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방송이. 굉장히 편하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조금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쉽게 하고 가지 않을까? 그럼요. 저희 굉장히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 오자마자 그냥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귤도 두 개나 그냥 바로 까서 드시고. 자 아무튼 그 뭐 라디오나 방송에 나오신 게 어떤 게 있으셨죠? 방송 미니샵이랑 광고만 찍어보고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라디오가 처음이군요. 아예. 네, 라디오 처음이에요. 자, 사실 대한민국 라디오가 굉장히 좀 정갈하고 네. 부드럽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좀 독한 데 나오셨네요. 처음에. 네. 아 속보 서현숙 돈 되는 광고만 출연해. 네. 저희가 날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송입니다. 예. 자, 아, 배틀에 나온다고 직접 SNS 예고도 해주셨어요. 네, 홈페이지에 혹시 미리 사찰을 오셨습니까? 아니요, 제 팬분께서 이제 SNS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출연하시냐고. 그래서 예. 그 홈페이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보고 확인을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미리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자, 출연 제의가 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처음에? 해야 된다, 무조건. 아, 무조건 해야 된다. 아, 벌써 접근 방식부터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기쳤네요. 해야 될 일은 없는데. 아, 그냥 어차피 저한테도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오케이 했어요. 아, 해야 됐나? 저희가 무슨 영장이라도 보낸 것 같지. 강제로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야망녀 서현숙이라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매운맛이라고. 네. 하지만 루트를 잘못한 것 같다고 질문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 두산베어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딱 우승을 하고 만나자 이래서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아 정말 아쉽게도 네, 어우도 그러더니 준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두산베어스 팬이거든요.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저희 회사 오빠분이 말해주셔가지고 아, 경기장에서는 이렇게 뭐 뵌 적, 전 멀리서는 뵌 적이 있습니다만, 네. 6차전엔 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경기에? 제가 원래 그날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그 전에 스케줄들이 조금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하필이면 그날 딱 몸살이 나가지고, 아... 교체가 됐어요. 이 상우제이님이 승리의 토템 서현숙 치어리다가 없어서 준우승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책임감을 좀 느끼십니까? 항상. 예. 책임감을 느끼죠. 아무래도 더 가서 열심히 했으면은. 아, 채팅창도, 아, 그래서 졌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무슨 청문회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토템 청문회. 자, 그럼 준우승 순간을 어디서 보셨나요? 저는 집관했어요. 집에서? 네. 하, 그랬군요. 자, 그게 왜 서현숙 잘못이냐고. 제 잘못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가 너무 응원해서 그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서현숙 씨 하면 두산의 치어리더로 야구 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스포츠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현숙 씨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제가 짧고 굵게 한 문장으로 서현숙 씨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댄스 스포츠를 전공하던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치어리더 입문. 2015년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특히 금단발 스타일로 변신하고 야구 치어리더를 맡고 나서부터는 완벽한 대세로 떠올라 이나경, 안지현 씨와 함께 치어리더 2대 여신 3대 장으로 꼽히고 있고 현재는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K리그 FC 서울,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 여자농구 아산 우리은행 위비, 여자배구 GS칼텍스 서울킥스, 한국 아이스하키 안양 한라의 치어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성 잡지 1월 표지 모델로 등장하며 역대 최단기간 품절 기록을 세워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의 치어리더로 가장 유명하시긴 한데 다른 종목 치어리더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K리그는 저도 이제 상암구장에 자주 가서 반대편 그 미디어석에서 이렇게 보면 멀리서 이제 금단발로 이제 활약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를 다 응원하면서 이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농구, 여자 농구, 여자 배구, 아이스하키까지? 네. 야, 전부 다 다닙니다. 대단한데요. 그 베텐네 유니버스 안에 있는 그 최용수 감독님이 네. FC 서울 감독으로 복귀하셨잖아요. 네.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축구장에서는 선수분들이나 감독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또 감독석이랑 완전히 반대 쪽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뵌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많이 보고 인사하고 그런 편인가요? 야구는 아무래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밥 먹을 때만 인사 정도 하는 정도? 선수들이랑 같이 네, 식당에서? 같은 구내 식당을 이용해요. 그렇군요. 네. 식사량은 누가 두산에서 최고인가요? 그게 저 또 선수 이렇게 칸막이가 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하네요. 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예, 정말 많은 스포츠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 가장 재미있는 경기, 재미있는 경기장 어디를 또 꼽고 싶으신지? 다 재밌는데 네네. 저는 그래도 야구장을 야구장? 네, 야구장이 제일 재밌지 않나. 그렇군요.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 다 같이 응원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은 그러니까 더 크게 하시니까 네. 이미 준비된 분들이랑 같이 응원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더 시너지를 느껴서 흥이 나는군요. 네, 흥이 나죠. 그렇군요. K리그는 어떻습니까? K리그 요즘 보니까 FC 서울은 관중이 좀 정말 슬프게도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느껴지시나요? 아,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줄었어요. 예. 진짜 마음이 아픈데 아이고,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많이 오시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제 FC 서울이 그래도 승리를 따내가지고 전남에게 네. 또 이제 강등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지에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또 힘이 나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무승부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가 스플릿전에서도 근데 이번에 전남전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어찌나 기쁘던지 이게 또 되게 최용수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배가놈 뭔데 미디어석가냐고 하신 분인데 저는 저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네. 아, DJ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저도 스포츠캐스터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현숙 씨의 근황 토크에 이어서 심층 토크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씨를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는지 왜 뜨는지 알아보는 시간. 바로 서현숙을 검색창에 검색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검색어는 아주 유명한 것이죠. 금단발. 네, 금색 단발머리 하면 서현숙 씨, 마치 이제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이 머리 스타일은 언제부터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죠? 제가 2016년도 야구 들어가기 전에 전에 하게 됐는데 이게 원래 제가 제 주변 친구가 한번 금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노란 머리의 이미지가 약간 노는 언니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말을 무시했어요. 무시하다가 이제 다음에 한번 미용실 가서 애쉬 그레이 그 색이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이제 탈색을 한번 들어가잖아요. 네. 두번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금발이. 그래서 그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하고 나서 야구장을 갔는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 AC 그레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제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굉장히 검은색 쪽. 새침한 똑단발,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날 띄운 것은 파라리 단발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더라고요. 예.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2할은 뭔가요? 피부. 피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생에서 머리가 최대한 길었을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어깨? 저 중학교 1학년 때 요 정도. 배까지? 배까지. 네. 그렇군요. 엄청 많이 길으셨네요, 근데. 그때는 항상 길었는데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딱 그 서인영 씨 초코송이 머리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따라 해본다고 잘랐다가 지금까지 계속 단발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머리 자르셨을 때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공개된 게 있나요? 아니요, 머리 그런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민나 님이 뿌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성분인 것 같아요. 느리면은 한 달에 한 번이고, 그러니까 2, 3주, 거의 3주? 3주 한 달? 아, 3주 한 달.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머리가 빨리 이렇게 자라시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 두피가 조금 아파서. 아, 염색할 때? 네, 최대한 늦게 하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렇군요. 네. 그 튀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개인 SNS에 금발에 단발이면 다 전가요? 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소연을 했던데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 이게 되게 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네네. 제가 원래 그 클럽 이런 데를 안 가고 흡연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셔요. 네. 술을 못 마셔요. 아예. 아, 예. 네, 못 마시는데 이제 그런 클럽 같은 데 가서 이제 서현숙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흡연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그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네네. 제 친구들은 놀래죠. 제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너무 오해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가 쓴 적이 있어요. SNS. 아, 그렇군요. 일종의 그 돈 스파이크 놀이 같은 거. 돈 스파이크 씨를 목격했다는 목격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이거 약간 그 덩치가 있고 또 머리를 밀고 다니시는 분은 다 돈 스파이크처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거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자, 채팅장에 배성재 밥 먹는 거 많이 봤다고 하시는데 그건 저일 거예요.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앞으로 한번 이미지 변신 차원에서 한번 나중에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헤어스타일 찍어놓은 거 있나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나중에 그냥 다시 한번 긴 머리를 하고 싶어요. 아, 약간 네. 그 긴 생머리?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애쉬 그레이로? 머리는 색깔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길러보고 싶어요. 네. 펠라이니 머리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펠라인이라고. 아니, 브로콜리 머리. 풍성한 머리. 네. 다음에 혹시 두산이 우승을 하게 되면 공약으로 뭐 머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경우 있나요? 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머리를 붙이고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로 하루 붙이고 바로 제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아, 왜요? 저는 그냥 그게 또 귀찮더라고요. 긴 게 또 막상 붙이니까. 근데 이제 팬분들께서 되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아깝다 해서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겠냐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붙이고 오는 걸로. 지금 채팅창도 그거 이쁘던데 왜 안 했냐고 하신 분 있고 그것도 좋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와 돈만 타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야, 붙였다가 하루 만에 떼고 버리고 막 서현숙 돈 많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속보 서현숙 과소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검색어입니다. 가수 현숙. 네. 자, 뭐 저희가 서현숙 씨를 모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많이 술렁였어요. 배텐 청취자분들이. 그러면서 다들 혹시 저래놓고 배텐 방송놈들 가수 현숙 씨 부르는 거 아니냐. 팽현숙 씨 부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효녀신가요? 이런 질문 100개 이상 왔다 알았다. 왔다. 네. 참, 그, 100개 이상 보내지 마세요. 예. 그, 이름 때문에 자꾸 연관 검색어가 되는 효녀가수 현숙님인데,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제 이름이 되게 흔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수 현숙 막 하면서 제 애들이 자꾸 제 앞에서 훌라훌라훌라 이러는데 왜 훌라가 막 도망가고 네. 그런 게 진짜 많았었어요. 지금 채팅장도 훌라훌라훌라로 도배되고 있었는데 아 그분들이 그분들이군요. 네? 그분들이 커서 파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고 금발 효녀 가수 현숙이라고. 그럼 실제로 노래방에서 훌라훌라 해본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어요. 없어요? 네. 좀 속상한데요. 여기서 그럼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시키자. 라고 하신 분인데. 받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정말요? 저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정말요? 아. 아, 대박. 여기서 네. 처음 해보다니. 저희 에코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바로 가나요? 아, 이거 흑역사 네.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자, 서현숙 치어리더의 사상 최초 훌라훌라입니다. 하나요? 시작! 아이고. 시작. 훌라훌라훌라, 훌라훌라훌라, 훌라춤을 춘다, 탬버린. 네. 자, 유튜브 박제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채팅창에 탬버린 이모티콘을 많이 띄워주시고. 근데 노래를 잘하시네요? 아니요, 저 노래 진짜 못해요. 그러면? 약간 그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도 없습니까? 네, 저는 그냥 노래, 제가 사실 노래방을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노래방도 안 가고, 그래서 듣는 걸 좀 좋아해요.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발성도 그렇고. 아, 그래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약간 저음이기도 하고. 발성이 좋다. 혼코노 몰래 가본 적 있다, 없다? 코인 노래방. 없어요. 없다. 알겠습니다. 정말 약간 노래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들 박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발목! 네. 서현숙 씨 하면, 네. 본인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명품 발목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제가 여쭤보기 좀 쑥스럽네요. 예. 발목이 어떻게 오시길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제가 예. 발목이 조금 남들보다 좀 많이 얇아요. 그래서. 아, 많이 가늘다. 네, 많이 가늘어가지고 제 손으로 잡혀요. 아. 네, 발목이 제 손으로 잡혀요. 발목이 이렇게 손 그걸로. 네, 이렇게 잡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 이걸로는 그 간당간당하고 세 번째 손가락은 거의. 네. 잡혀요. 남아요, 좀. 제가 이렇게 간접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콜라켄이 있거든요. 아침. 그래서 콜라켄인데 한번 쥐어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아, 이거보다 훨씬 얇아요. 이거보다 더 가늘다? 네, 제가 훨씬 얇아요. 팀장에 뻥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네. 이거 되게 인증을 어떻게 하지? 그렇군요. 그 정도면 톰슨 가젤 아니냐고 그런 분도 있고요. 아, 인증하고 싶다. 인증 어떻게 해볼까요? 서 있는 거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저 인증 한번 해볼까요? 해도 돼요? 제가 허락할 그... 제가 잡아볼게요. 제 손으로. 아, 정말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일어서서 안 되나? 아, 그러면 그 저희 이거 그 네 여성 작가 입회하에 촬영을 하시는 촬영하는 쪽으로 베리 동공지진 났다고 하실 텐데 저도 돌발 상황이라 아 잠깐 다시 작가에게 확인을 부탁해주세요. 심노자키 작가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본인 여성 서현숙 씨의 손으로 잡히나요? 완전히 그냥 오므려지는 거죠. 와. 반전은 손이 소장은 아니냐고. 손은 볼 수 있어요, 저희. 저 손 큰가요? 그냥 손가락도 근데 굉장히 가는 편이. 저 길어요. 손가락이 좀 길어요. 예. 그렇군요. 네, 주먹 작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장훈이네, 라고 하신 분이고. 아, 서현숙 왕손이네. 왕손. 여기 화면이 지금 그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기타리스트의 손이라고 하신 분이고. 근데 발목이 그렇게 가늘면, 발목 부상이 혹시 뭐 자주 있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잘 뼈요. 아, 잘 삐는 네, 되게 잘 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뼈가 얇거든요. 그래서, 그 뼈에 되게 무리가 좀 잘 와요. 뼈 쪽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어리더 분들은 거의 야구면 한 4시간 동안 또 공연을 보여주셔야 되고 응원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아픈 걸 참고 한 적도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 중에 다치면은 그 아픈 거를 파스 뿌리고 뛸 수밖에 없죠. 제가 내려가 버리면은 그건 안 되니까 참고 거의 다 모든 치어리더 분들이 아마 다들 참고 하실 거예요. 네.
아, 6차전 안 나와서 연장 안 뛰어 다행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 그때는 발목이 아프셨던 건 아니고, 아, 몸살이 있으셨던 거고. 자, 누나 멸치 많이 먹으라고 하신 분입니다. 네. 우유 많이 먹으라고. 이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이런 따뜻한 멘트들. 누나 메르치 많이 먹어. 네.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또, 뭐, 신체 부위? 허리. 허리랑 피부. 아, 허리도 가늘어서? 네, 허리가 좀 가늘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삭제하도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구 가득 구 2부에 서현숙 치어리더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분야네요. 네. 아니, 피부 비결 물어봐도 되는데. 아, 그렇군요. 과일 좋아하시는 거지. 피부가 아니, 진짜 좋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피부가 이제. 진짜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지나가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인터넷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 여기 얘기해도 네, 되는 거예요? 네. 아! 아니, 여자분, 여성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이제 아, 비결. 피부 비결. 솔직히 설마? 설마 하는 거 없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조금 타고나야 돼요. 죄송해요. 안 받을 것 아, 이거 인정합니다. 아니, 예. 재밌는데 살리자, 이거 다시 할까? 재밌는데? 피부는 하고 나야 되는 거고요. 빈말 못하는 성격이라고. 맞아요. 저 되게 다. 부모님들도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가요? 네. 키도 크시고? 아니요. 아니에요? 아, 그, 부모님 세대 치고는 그냥 저 평균? 큰 건가? 엄마가 163 정도고, 아빠가 173? 그 정도. 그냥. 네. 아, 재수없대요, 나. 어떡해? 서현숙 재수없다. 여기 유명한 거 네. 자, 여기 잠깐 하고 가자. 그냥. 자,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프로듀스 1077, 정말 설레는 시간, 서현숙 치어리더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피부 비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피부 비결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래야 된다. 예. 뭔가요? 피부 비결이. 타고나야 된다. 예. 아, 채팅창에 서현숙 재수없다. 라고 왔고. 서현숙, 너넨 글렀어. 라는 말이다. 아, 너넨 이번 생은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피부 좋으려면?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타고난 게 조금 행복하지 않나? 너넨 안 돼. 와, 다시 태어나자! 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예. 자, 아, 근데 저도 그,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예. 네. 왜요? 아, 지금 약간 그 동궁 지진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평상시엔 좋은 편입니다. 지금 좀 달아올라 있어서 그렇고요. 피부는 타고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네. 자, 채팅창에 내 다음 건버섯이라고. 차단해주시고요. 네. 자. 다음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검색어, 뿜뿜. 네, 모모랜드의 뿜뿜에 맞춰서 VR 게임을 하는 영상이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습니다. 조회수와 화제성이 폭발해서 이건 뭐 180만 뷰 이상이 올라가 버렸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치어리딩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무를 배우신 건가요? 이거는? 아, 이거 제가 처음 찍었을 때 저 진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왜요? 이게 저는 되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컨펌도 받으면서 이거 어떻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쪽 게임 그쪽 뭐라 해야 되지? 스태프? 네, 스태프들. 그쪽에서도 요구하시는 게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더 크게 해주시라 이렇게 이런 게 좀 많으셔가지고 저도 오기로 더 했어요. 오기로 더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채팅창에 잠깐 보고 오겠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돌아올게요. 하고 하시는 분들 있고 그쪽들도 더방놈들인가요? 물어보셔 있는데 저희랑은 또 다른 업체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안무랑 VR 게임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건 연습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셨어요? 하루에 첫날 연습한 거는 4시간 연습했고 그 다음부터는 한 2시간씩 꾸준히 계속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진짜 살찔 틈이 없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거, 이게 진짜 그리고 1분 30초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왕곡을 해서 거의 3분 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량이 엄청 많아요. 한번 하고 나면 땀이 다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머리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냥. 그냥. 덧칠. 덧칠로. 네, 덧칠. 그러니까 발목이 가늘어지지. 아, 뭐 어차피 피부 좋으니까. 자, 배성재 다이어트 팀 멤버. 아, 저보고 부기할 게임 뿜뿜. 배가 너무 하자라고 하시는데. 아, 싫어요. 그럼 평소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혹시 잘 하시나요? 아, 저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그 배그 같은 건 못 하는데 네. 막 카트라이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간단한 것들. 자동차로 하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오. 그리고 위아 앱님이 노래방 애창곡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노래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노래방을 안 가가지고. 아예? 네, 아예 안 가다 보니까. 훌라훌라로 그냥. 네, 그냥 그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네요.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댄스 할 때 그러면 가장 애춤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창수님이 물어보셨는데, 제일 이렇게 흥이 나는 내가 이제 응원을 할 때 가장 좋은 노래.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아무래도 뿜뿜이 제일. 뿜뿜이. 네, 하도 추다 보니까. 네, 뿜뿜이 제일 잘 계속 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뿜뿜 안무의 어떤 매력이나 좀 특징, 본인이 좀 잘 살리는 파트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잘 살리는. 네네네. 하면 잘 하죠. 아, 이거 정말 대가들이 대답하는 방식인데. 그냥 하면 돼요, 뭐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자, 타고난 거죠, 이거. 네. 자, 배가 너무 뿡뿡이라고. 뿡뿡이나 추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검색어입니다. 이나경. 네. 아까 무슨 국무총리가 치어리더를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두산베어스 치어리더 동료 이나경 씨죠? 네. 예. 실제로도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친하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붙어있어요. 그냥 한 달 내내. 계속 한 달 내내. 붙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보다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언니랑은. 그래서 가족만큼 친하지 않나. 가족보다 더 친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톡 메시지 뭐 이런 뭐라고 나와있나요? 아까 방금 전에 연락한 게 제가 커피를 쐈어요. 커피를? 네. 저희 팀원들한테 커피를 쐈어요. 왜요? 제가 오늘 야구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준비하고 뭐 여기 오느라 제가 못해가지고 야구장 정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언니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커피를. 그래서 그게 마지막 연락이에요. 아, 배텐이 문제였군요. 정리 대신 돈으로 때운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전화 연결은 좀 죄송하니까 커피 쏜 걸로. 자, 그러면 이거 좀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달라고 하셨거든요. STD님이 서현숙 씨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치어리더 3대장. 네. 대장. 이거 분란이 예상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제일 언급 많이 되는 게 안지현 치어리더랑 안지현 씨. 네, 저희 팀 나경 언니 이나경 치어리더랑 네. 아무래도 제저요. 제저요? 아무래도 제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나요나,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박기량 눈물이라고 하신 분. 박기량 목동 출발. 네. 기량 언니랑 이제 연정 언니, 이제 윤희 언니 같은 경우는 1세대. 저희가 2세대. 아, 네. 1세대. 네, 저희 2세대지 않나. 흘러갔다. 이런 느낌. 아이고. 김연정 대노. 김현정 경로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현정 씨 어떻습니까? 연정 언니 진짜 착해요. 예뻐요. 착하지만 3대장이 끼지 않는다. 아니. 안 돼요. 네, 정말 레전드들이죠. 네, 저희가 레전드. 예, 항상 감사한 분들이고 저희가 또 스포츠 경기장에 갈 때마다 그분들이 계셔서 참 힘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앞길을 닦아준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채팅창에 현숙이 누나 오늘 자랑하러 왔네.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어떡해. 네. 자, 여섯 번째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성민. 네, 어떤 인터뷰에서 잘생긴 운동선수가 누군지 질문하니까 배구 선수 문성민 선수의 격한 공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그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한번 올스타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수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진짜 문성민 선수 후광이 팍 비쳤어요. 아.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한테 인천 유나이티드 문선민 얘기한 거죠. 아. 아니, 배구 선수 문선민이요. 아. 자, 문선민 선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문성민 대 배성재라고. 정말 불필요한 VS를 하시면 있는데, 혹시나 여쭤봅니다. 문성민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배성재. 어? 자, 그냥 던져주신 거죠? 사회생활을 잘하죠. 사회생활로. 그래요. 아, 지금까지 느끼는 저의 장점은 뭐 있습니까? 그래도. 목소리가 엄청 좋으세요. 목소리. 그리고 되게. 예. 되게 네.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네. 문선민 씨는 불편하다. 불편하고. 아, 현숙 누나 자기 자랑 말고는 대충 대답한다. 어? 빵 터지는데? 진짜였군요.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짜내는 중이라고. 자, 저희가 코너 속에 깨알 코너를 하나 준비했는데, 서현숙 치어리더가 뽑은 최고의 선수. 네. 일단 실물 최고는 문성민 선수라고 얘기했고요. 자, 일단 서현숙 치어리더가 뽑은 가장 친한 선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GS 칼텍스의 네. 이소영 선수랑 친해요. 이소영 선수? 네.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셨어요? 저희가 한번 저희 구단에서 GS 칼텍스에서 시키는 그런 촬영을 갔어요. 촬영을 갔는데 그때 선수들 프로필 찍는 날이어서 겹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소영 선수가 먼저 와가지고 뭐 얘기도 계속 해주고 뭐 사진도 같이 찍자 이러고 막 번호 교환도 하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오, 여자 배구 선수인 이소영 선수와 네. 네. 키는 누가 더 클까요? 아, 소영이 훨씬 더 큰가요? 네, 훨씬. 서현숙 치어리더는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68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혹시 그럼 GS 칼텍스 서울 그 치어리더 하시게 되면 네. 주유 할인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나요? 네, 물어보세요. 죄송해요. 아, 저희는 쿨하고 힙하게 처음 여쭤보는 건 줄 알고 시도해봤는데 수준 봐라라고 하신 분 있고 죄송합니다. 저딴 질문을 하냐고. 짜다고 하신 분 있어요. 왜 주유 할인도 안 되냐고. 네, 배성래 역시 목소리 1툴이라고 원툴. 자, 그럼 두 번째 최고의 선수 서현숙 치어리더가 뽑은 2018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을 만든 선수. 네, 꼭 두산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명장면을 만든 야구 선수. 자, 네,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두산 팬이니까 네네. 전 정수빈 선수죠. 정수빈 선수? 네. 아, 요번? 네, 이번에 4차전 때 홈런을 날려주신 우리 정수빈 선수. 저 울 뻔했어요, 그 경기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두산 팬이기 때문에. 잠실 아이돌 정수빈 선수. 증슈빈이라고 다들 하고 계신데. 정수빈 선수는 근데 그 배트를 왜 이렇게 짧게 자꾸 치는 걸까요? 그건 저도 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쵸. 네. 배트에 거의 중간을 잡고. 네. 약간 거의 빨래방망이처럼. 그러는데 그게 홈런이 됐어요. 이야, 그렇군요. 대단하군요. 자, 하여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쉽네요. 예. 그 다음에 갑자기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예. 자, 서현숙 치어리더가 뽑은 가장 응원하는 선수. 양의지 선수요. 양의지 선수. 네. 왜 그런가요?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팬이었어요. 평소에 팬이었다. 네. 어떤 모습에 이렇게 팬이 됐습니까? 그냥 너무 잘하세요. 그냥 잘하시는 모습에. 그 타율로? 네, 타율로. 너무 잘하셔서. 스탯으로 말한다. 네. 서현숙의 마음에 들려면 스탯으로 말해라. 올해 또 그 FA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이 잡을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참 저도 팬으로서 참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떠나게 되면 응원하실 건가요? 응원해야죠. 저희 선수였는데. 그래도 그래요? 응원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러면 갑자기 그 두산과 다음 시즌 다른 팀으로 코리안 시즌을 했는데 7차전에 마지막 타석이 들어섰어요. 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네. 저라도 막 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 아, 서현숙 치어리더가 뽑은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 종목 불문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양의지 선수가 또 FA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선수가 네. 양의지 선수가 아닌가. 아, 응원하기도 하고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 네. 아, 그렇군요. 네. 스토브 리그에서 지금 뭐 가장 핫한 이름이 돼버렸죠. 그렇죠. 네. 담아줘야 돼요. 네네. 양의지 선수 가면 안 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러면 서현숙 치어리더가 뽑은 직접 경기를 보고 싶은 선수, 직관하고 싶은 선수. 이건 뭐 해외도 가능하고요. 저는 네.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 네. 아, 지금은 그 중국 리그에서 뛰고 계시죠? 배구. 네,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기도 일단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아, 그렇군요. 네. 아, 터키인가요, 아직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중계를 안 하는데. 네. 터키시군요, 아직도. 네. 터키로 다시 유턴하셨다고. 죄송합니다. 제 종목이 아니에요. 네. 아, 배디 오늘 동공지진 많다고. 걸크러쉬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숙 누나랑 베프될 느낌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좋네요. 좋죠. 네. 아, 배가 너무 공부 좀. 실망이라고. 좀 있어요. 자, 스포츠캐스터 원탑이라며? 라고 하신 분인데. 아, 모르는 종목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검색어입니다. 청이, 콩이, 꿍이. 네. 청이, 콩이, 꿍이. 누구예요? 저희 집 강아지들입니다. 아, 강아지를 세 마리나 키우세요? 네, 저희 세 마리 키워요. 저랑 공통점이 많네요. 어, 몇 마리? 두산, 아, 저는 키우진 않고. 강아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네, 아. 강아지 덕후, 두산, 팬, 이쪽으로. 엮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배댕댕이도 좀 키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종이 어떻게 되나요? 청이, 콩이, 꿍이가? 어, 두 마리는 슈너저고요. 네. 한 마리는 요크셔 테리어 키우고 있어요. 아, 요크셔가 누구예요? 콩이요. 콩이. 그럼 네. 청이랑 꿍이가 슈나우저군요. 네. 어, 다들 좀 이렇게 까무잡잡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후추색. 네, 후추색. 어, 참 귀엽겠습니다. 강아지 사진 혹시 아. 자랑 가능합니까? 네. 어, 핸드폰 어디갔지? 네. 아니, 꼭, 어, 배송자 훔쳐갔다고 하신 분. 아, 떨어졌어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예. 자. 콩이는 홍진호인가요? 물어보시죠. 네. 일단, 저희 콩이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기인가? 콩이. 콩이시나요? 아, 네. 네. 저희 콩이고. 콩이. 요크셔. 네. 털을 많이 깎아놔서 치워한 줄 알았습니다. 네. 그 네. 핸드폰 뒷면은 뭐죠, 지금? V6. V6 네. 서현수. 바꾸고 싶었는데. 네. V7으로 네. 바꿀 수 있었는데. 이거는 청이랑 콩이. 청이랑 콩이. 네. 꿍이는 어딨나요? 꿍이는. 채팅창에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제 깨톡으로 좀 넣어달라고. 꿍이. 꿍이. 아, 네. 네. 슈나우저. 요크셔는 왜 이렇게 털을 짧게 깎아놓으셨어요? 아, 얘가 그 털을 깎아놔야지 이뻐요. 얘 실물파예요,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실물 진짜 이쁘다고 애교 모델 시키라고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어, 그렇군요. 네. 자, 어, 털 날려서 깎은 것 같아요. 깎은 게 이뻐요. 네. 요크셔는 그 장모종이기 때문에 털이 그렇게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많이 알죠? 어. 네. 아, 콩이가 잘생겼다고 그 와중에 외모 비교하신 분 있어요. 여자예요. 아, 여자. 아, 파수가 실수했네요. 청취자분들이 말실수입니다. 네. 어, 심지어 서현숙 씨의 이상형 외모가 강아지 같은 얼굴에 무쌍. 예. 이런 분이 누가 있나요? 박혜진 씨요. 박혜진 씨.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채팅창에 배송제 설렜냐? 배댕댕이라고. 자, 다음은요. 아, 형은 돼지라고 하시네요. 자, 여덟 번째 검색어입니다. 지은탑. 네.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고은 씨가 맡았던 여주인공 이름이 지은탑인데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가 김고은과 서현숙 닮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쌍의 해맑은 눈웃음과 뽀얀 피부. 김고은 씨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화장했을 때는 조금 안 닮은 것 같은데 생얼은 네. 닮았어요. 아, 생얼은 닮은 것 같다. 네, 민낯은.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래서 자기자랑 역시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코너 속의 깨알 코너가 또 있습니다. 서현숙 치어리더의 드라마 연기 도전. 빠밤. 네. 저희가 만약에 혹시 나중에 연기를 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연기 쪽으로 가신 분도 있으시죠? 아직 한 번도 못 한 번도 없나요? 네. 박기량 씨나 안지현 씨도 그런 적이 없나요? 기량은 가수 쪽. 아, 가수셨나요? 네. 그렇군요. 자, 배디 저거 공유해보려고 노렸다고 하시고 있는데. 제가 해야 돼요? 그러네. 몰랐습니다. 자, 저희가 드라마 도깨비에서 지은타게 했던 대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떻게 소화하시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자, 누나 도망가라고 하시네. 이거 진짜 해요? 네, 아니, 이거 그냥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하면은 네. 흑역사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죠. 다 당황했으니까. 네. 흑역사도 생각하시고 그냥 하십니다. 네,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너무 뻔뻔하죠? 이거 빼고 해도 돼요? 왜요? 삐지가 좀 감정이 잡혀야 되나? 감정이 잡혀야 돼서? 아, 본인 목소리 듣기 싫어서? 아, 풀으시면 부끄러우셔도 되는데. 부끄러워요. 대사가 거의 없네. 고민은. 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 뭘? 맘 먹었어요, 제가. 뭘?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요. 전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공유는 대사가 거의 없네요. 아, 진짜? 이거 뭐, 이런 시퀀스를 뽑아가지고 작가들이 저를 욕먹이려고, 불법 공유라고 하신 분 있고, 저거. 아, 형 설렜냐고. 드러내자. 드러내자고 하신 분 있고.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게 바로 업계 포상이라고. 아, 대사를 먹개비로 바꿔서 다시 해보자고. 아, 먹개비라고. 있습니다. 아, 불법 공유 넘어간 거 아닙니까? 먹개비는 나가 있어. 네.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급하게 하기 네. 싫어서 빨리 하신 것 같긴 한데. 걸렸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리얼하긴 하네요, 근데. 네. 오히려 이제, 감정을 과하게 넣다가, 좀, 연기를 꾸며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대사를 했습니다. 아, 저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국어책 읽듯이 하는데, 저 지금 국어책 아니었어요? 되게 국어책 같았는데? 예, 연기자인 줄. 시집 갈게요, 뭐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발연기 나왔어요, 지금. 네. 불법 공유와 콩현숙이라고. 김민호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배성재 어쩐지 오늘 하루 종일 목도리 안 풀더라. 아,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중계를 해서 목이 아파서 하고 있는 건데, 공유 목도리 아니에요. 아, 불법 공유 목도리. 아, 코트도 공유 코트 아니냐고. 아닙니다. 아, 제가 의상까지. 저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저희 작가들이 이 대사를 해놓은 건지. 아, 하루 종일 빌드업 했다고. 취미인데. 아니고요. 자, 서현숙. 나 잘 못하는데, 속마음 제법이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코트를 그것 때문에 안 봤었더만요. 말도 안 됩니다. 날조고요. 자, 아홉 번째 검색어입니다. 콜라. 네. 1일 1콜라라고 할 정도로 콜라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왜 그러신 거죠? 저 콜라 진짜 사랑해요. 정말요? 네, 콜라를 엄청 마셔요. 그래서 저 막 술자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예. 저는 콜라로 대신하는데. 술을 못 먹으니까? 네, 그래서 콜라를 거의 한 6캔은 까요. 네. 깐다고 하니까. 아, 누가 봐도 주당의 말투인데요? 네. 거기서 누가 깐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콜라. 네. 갑자기 불량스러워 보였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청순했었는데. 아이고. 전문 용어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여섯 병 까요와 땅 업계 용어가 나와버렸다고. 솔직히 콜라 먹고 취하죠?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여섯 캔을 하루에 드신다고요? 네.
그 1.5리터짜리도 하루에 다 먹어요. 와. 아니, 그래서 뼈가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뼈가 삭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까? 아, 이게 갑자기 20살 때부터 심해졌어요. 어렸을 때도 좋아하긴 했는데 20살 네. 때부터 갑자기 그게 좀 심해졌어요. 그럼 뭐 이게 속이 쓰린다거나 아니면 뭐 좀 뭐 건강검진 했는데 의사가 아니 뼈가 약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없나요? 아,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워낙 또 어리시니까 네, 아직 어립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콜라만 드시는 분 그런 느낌이에요. 발목뼈 살살 녹는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러면 콜라 CF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들어올까요? 들어온다면 하신다? 해야죠. 그렇죠. 아, 저희가 베텐이 또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그 프론스 1077 코너에 나오는 스타들이 CF를 받아가면 저희가 그렇게 뿌듯해요. 그래서 가상 광고 연기 연습을 시키는데 서현숙 씨도 한번 해보시면 저희 광고주들이 많이 듣는 라디오니까 네. 한번 멋있게 네. 아, 너 또 안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아, 옆에 북극곰도 있으니까 해보자. 아이고. 아니, 지금 인정한 거예요? 네. 황당하네요. 아, 아 북극곰의 눈물이라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상황을 일단 콜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떠도 돼요? 네. 네. 하나요? 잠깐만. 따는 뭐 그것도 광고에 넣으실 거면 그쵸, 이따가 시작된 다음에 하시는 게 네. 네. 한 배. 콜라 캔을 드시고 한 입 마시면서 한 마디 하면서 대사. 뭐 이렇게. 이대로 안 하셔도 되고. 아, 트림 나오면? 네. 자. 네. 네. 톡쏘는 입안 상쾌한 맛이 좌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현수 콜라 나 못하게 너 어떻게 저기요 그 CF 그 광고 멘트는 광고 카피는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이거는 그야말로 여섯 병 깐 그 말투예요. 제가 안에서 조금 걸렸어요. 네. 콜라가 지금 약간 너무 부끄러워서 후다닥 해버리셨는데 아 콩진호인 줄 알았대요. 네. 아, 저 한번 만나뵙고 싶네요. 콩딕션. 같이 발연기하고 싶어요. 아, 아 진호 씨는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연기는 좋습니다. 예. 자, 속보 광고주 퇴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거 그냥 플라이아웃이라고. 네. 잠깐만, 다시 한 번. 아, 또 해요? 네. 광고 플라이아웃인데 한 번만 더. 들리게. 네. 다시 한 번. 땄다고 치고. 간단하게 해야겠다. 네. 짜릿한 이마 현수 콜라 뭐야 이게 진짜 본인 이름 발음을 못하면 어떡해요. 큰 현숙이 나왔어요 방금. 응 현숙. 예. 아니 이게 진짜 콜라 먹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걸려요 여기서. 아 걸려서 네 자꾸 걸려요. 네 나 박제됐다고 하신 분 있고 꺽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드림 가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더블 플레이. 아, 더블 플레이. 아, 병살타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초코 과자도 엄청 좋아한다. 콜라만큼이나 좋아하는 최애 과자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이건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그냥 약간 되게 중독성 있어요. 이건 얼마나 드세요? 아, 이거는 원래 작년에 제가 또 저희 고향 오리온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리온 소속이어서 땡리온. 네, 아, 말하면 안 되나? 아, 안 돼요? 한 글자만 가리는 쪽으로. 땡리온 거기에서 저희 경기 끝날 때마다 이게 한 박스씩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이틀이면 없어지던데? 한 박스를 이틀 안에. 저는 난 CF 욕심 때문에 다 잘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잘 먹어요. 근데 단 거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단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도 뭐 워낙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뭐 살찌거나 이런 건 틈이 없군요. 네, 아마 와. 네.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종목마다 거의 전 종목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일주일에 몇 경기를 하시는 건가요? 소화하시는 건가요? 그 겨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겹치는 경기가 있지만 않으면 일주일에 한 3개? 3경기? 네, 3, 4개? 아, 그럼 야구도
이제 원정까지 따라가진 않고 홈 경기만. 네, 원정은 이제 그 수도권만. 아, 주말 수도권 경기만. 쪽만. 네. 그리고 K리그 병행하고 네. 아, 농구나 배구 쪽은 이제 겨울 시즌이니까. 네. 아, 그렇군요. 오씨. 그럼 쉴 틈이 없네요? 없죠. 휴식기가 없네요? 진짜 없어요. 조금 바쁘냐, 덜 바쁘냐, 완전 바쁘냐의 차이에요. 아, 엄청나네요, 그건 진짜. 어, 하긴, 야구공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했는데. 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야, 듣도 못한 표현인데. 자, 그러면, 초코과자, CF를 한번. 이건 일단 따야겠네요, 그죠? 제가 되게 오늘 흑역사 생성 되게 많이 하네요. 아, 나중에 오시면 다들 뿌듯할 거예요. 자. 일단 깎아 할게요. 자. 야구, 축구, 뭐, 배구, 농구 다 하는 계절, 약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는 엄청 바쁘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 시즌도 막 개막하고, 야구도 이제 플레이오프 다 올라갔을 때 그때가 제일 바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요? 한 달에 하루? 네, 하루 쉴까 말까. 일주일에 다섯 번? 일하고 여섯 번? 네. 와, 그러면 하루에 뭐, 두 경기를 하는 것도 있나요? 네, 두 경기가 행사를 갔다가 이제 야구장 가는 경우도 있고. 와, 네. 엄청나네요. 네, 많아요. 아, 저는 나 지금 과자 먹을 생각에 대충 답변을 드리고. 아, 질문이 있고요. 네. 자. 해요? 네. 아, 진짜 나 이거 부담된다 또. 할게요. 네? 어떡해요, 나 진짜 못한다. 아, 트리플 플레이 느낌이 나네요. 자.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아, 지금 그냥 방송 중에 취식만 하고 계신데. 아, 이걸로 살려야 될 것 같으면 자연스러웠어요, 방금. 예. 진짜 맛있어요. 아, 더 먹으려고 엔진 내는 거 보소. 하십니까? 아, 그냥 먹방이 어울린다고? 아, 저 진짜 먹으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네. 이런 과자 같은 거. 진짜 먹방 같은 데서는 그냥 행복하게 죄책감도 없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워낙 운동량이 많으시니까. 근데 지금 먹어도 돼요? 네. 아. 아, 녹이고 계셨어요? 학창시절에 교실에서 많이 몰래 드셨나 보네요. 느껴졌습니다. 아, 서현숙 3타수 무안타. CF는 물 건너갔다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송이 살살 녹는다. 아, 멋있습니다. 옆에 북극곰 먹이 좀 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자, 감사하고요. 자, 어쨌든 CF가 꼭 서현숙 씨에게 들어와서 저희가 뿌듯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드세요. 입까지 마셔야지. 아, 팀장이 또 먹네, 그걸. 아이고. 네. 자, 이번 시간상 네. 그래서 오버가 되는데, 또 인스타그램에 질문 올리신 분들 많아서, 이거 안 하고 하세요. 빨리빨리 하면. 어? 지금까지 1부였네? 어, 그러네. 어, 진짜. 아, 진짜. 아니야, 2부는 짧아. 어차피 1부 온 거를 2부까지 간다 생각하고 기겠을 거야. 아, 여러분, 이렇게 네. 몰입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부를 하고 있었어요. 와, 더워요. 땀나요. 이거 앞에 질문 두 개만 합시다. 네. 두 개만. 첫 번째 질문은 네. 자이벌 갈게요. 자, 오늘 프로듀스 1077 요즘 가장 핫한 대세 치어리더 서현숙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베스타그램으로 서현숙 씨에게 질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 해드릴 순 없고 몇 가지만 님미0131님, 다른 팀 응원가 불러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가끔 다른 팀 응원가 따라 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워낙 귀에 박히니까요. 하지만 안 한다. 네. 저희는 또 저희 쪽에 있으니까 저희 응원가만 계속. 그렇군요. 자존심 대단하다고 하신 분이. 네. 하나꺼 안 불러봤다고? 있는데요. 그렇고. 북펭귀님, 서현숙으로 삼행시 해주세요. 삼행시 잘 하시나요? 아니요, 저 진짜 못해요. 재밌겠다. 자, 서현숙이 배틀에 나왔습니다. 현. 현재 많이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 중계네요. 숙. 쑥스럽네요. 잘 하시네요. 좋은데요. 약간 나중에,
중계나 뭐 이런 쪽 같이 한번 방송 비슷하게 요즘에 워낙 그 장르 파괴가 많이 되니까 아~ 이런 거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요? 어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풋볼 매거진 꼴이라고 아~ 축구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아~ 네. 좋아요.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FC 서울 특집으로 어 불러주신 네. 건가요? 어 부탁드리고 어 9회 말에 진루타 하나 했다고 9회 말에 진루한 거예요? 아 느낌이 늦었네요. 자 어 레이노 네. 거기까지. 아, 레이노 님이 물어보셨는데, 메시 대 호날두. 호날두. 어? 왜 그러죠? 어, 시원시원해서요. 아, 시원시원. 메시는 답답하다. 아니요. 덥다, 덥다. 아니, 골 넣는 것들이 되게 네. 긴,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시원시원. 시원시원하게 네. 빵빵 이런 느낌이 들고, 네네. 메시는 어, 굉장히 좀 어, 미지근하고 쫄래쫄래쫄래 하는 느낌? 무슨 얘기죠? 메시는 조잡하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축자라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역시 다태호라고. 아, 배성재 잘 몰아가네. 역시 원탑 캐스터라고. 네, 슬프네요. 메시는 잔망스럽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참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얘기도 길게 하고 재밌게 이것저것 해보느라고 다 소화하지 못했네요. 어,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요. 아, 저 벌써 한 시간이 이렇게 훅 갔는지도 몰랐어요. 되게 재밌게 방송했는데 네. 아, 더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네.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벌써 끝나버리니까 너무 아쉽네요. 어, 저희도 아쉽고 지금 뭐 그 사상 최초로 어, 라디오에 나오셨고 저희 배텐도 최초로 이제 치어리더가 나오셔가지고 어떤 방송이 될까 참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여자 아이돌 분들이 접속되는 숫자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재밌게, 어, 뭐 여러가지 질문에 다 답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진짜 자랑하다 간 것 같아요. 네. 아, 저희는 그런 캐릭터를 또 좋아합니다. 네. 지금 뭐 가지 말라고 다들 하고 있네요. 어, 마피아 게임에 다음에 꼭 나와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것저것 코너에 꼭 좀 다시 불러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배튼에 또 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웃음소리 중독됐다고 하시네요. 다음엔 총리님과 함께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배텐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배텐 청취자 여러분. 저 이렇게 처음 나오게 돼서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배성재 아나운서님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꼭 나오고 싶고 어, 잘 자세요. 저희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 어, 아, 알겠습니다. 광고! 감사합니다. 네. 끝난 거예요. 아니, 클로징을 제가 해야 돼서. 아까 노를 안 불렀으면 했었는데 노를 불렀기 때문에 그냥 클로징. 네. 자, 11월 17일 토요일 배성재 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프로듀스 1077 서현숙 치어리더 함께했는데 다음에 꼭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많이 오셨네. 네, 끝나도 소리 나가요. 아, 네. 네. 이제 가요? 네. 네. 사진 촬영. 아, 사진 촬영. 아, 좋아요. 제 걸로도 찍어주세요. 아, 먼저 셀카 찍으실래요? 아, 네. 잠시만요. 가지 마용이라고. 가기 싫어요. 폰 케이스. 이거는 그럼 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거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와. 그니까. 네. 아, 끝났어. 어, 너 잔머리가 엄청 좋다. 네? 잔머리가 엄청 좋다.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가도 되는 거. 네, 찾아가도 돼.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 그 앉아서 노래 들으시다가 신경도 조심해요. 노래 좀 틀어드릴게요. 아. 제일 비싼 스피커로 노래 들으세요. 아이고 입에 나왔다. 형 거의 잡히고 차를 타고 있긴 한데. 아 발목! 아, 근데 그 맥심이 최단 기간 완판이에요? 아 네 그렇다. 펴달래. 자, 신청곡도. 아, 살아있길 잘했다고 하십니다. 네. 네, 저희 뭐, 살짝 보여주기 원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살짝. 이게 날아가라는. 최초로 초코송이 먹으면서. 아, 이거 원래 먹어. 아, 이게 CF가 될 수, 아니에요. 지금 아, 방송 끝났으니까. 아. 파수하길 네. 잘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숨 쉬는 보람이 있다. 김주우 부르자 왜 나오는 거지? 아, 이거 또 추억의. 어, 흥미. 추억의. 저 이거 영상으로 떴어요. 아. 저도 봤습니다. 아, 진짜? 그럼요. 그니까 뭐, 한번 쳐줘봐요. 뭘 추억을 지옥으로 밀어달라고. 버려요, 그 곡들. 그리고 새로운 곡들을 나가고. 저는 기억이 되네, 나중에 틀어도. 기억나는 곡 있고, 안 나는 곡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막 기억나고 막. 이거 어때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왜 기억 안 나요, 이제? 저희도, 아, 제 생방송은, 그, 대통령이 오셔도 저희 생방송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시고요. 코랄 들고 가시네, 코랄을. 네네, 이제 끌게요. 저장해야지 안 되네.